대박이었다 그때는 그게. 야, 기천준이야. 플라이. 알고 있어. 뮤직비디오 그거 대박. 흰색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 내가 그 얼마 따라 했었는지 아니지. 놀래가지고. 안 어울리지. 야, 중수따 이제 가자. 아니, 가자. 아이고, 뭉쳤다고 그래요. 야, 오늘 쟤는 학생이 왔네, 쟤. 안 가. 원활하게 한번 쟤봅시다. 그래가지고, 레몬, 그래가지고, 에픽하게 좀 더 해봐봐. 아니, 그래가지고, 그거 듣고 이제 딱 시작했다니까요, 제가. 말 그대로 플라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슈가님 또, 그거 듣고 랩 시작했지. 나 똑같았어. 그러면은, 뭐, 우리는 플라이 들을 때 우리, 호비 호분 뭐 했는데? 뭐가 졌나? 난 또 이제 랩하는 사람들과 이제 또 남다르게 또 나는 춤에 미쳐서 그렇지 학원에 와야죠 학원에 댄스 뭐 지휘도 마찬가지일까? 아니 당연하죠 혹시 여기서 무용을 꿈꿔본 사람은 없나? 없어 무용은 없어 방금 정적 들었냐? 한 명도 없어 방금 다들 고민했다고 1초 정적 태영이 너 꿈이 뭐였어? 저 3년간 색소폰 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해? 색소폰? 입이 아파서. 입이 아파서. 입이 아파요. 입이 아파서. 가식적이다. 저 입이 아팠거든요. 입이 많이 아팠나 봐요. 엄청난 이유다. 마음이 아프다. 아니, 그 진영. 우리 형은 거의 뭐였어요, 형은? 나 뭐 그냥 우리 아빠처럼 어?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딱 마누라가 차려주면 밥 먹고 나도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짱이지 이게 짱이지 엄청이더라 힙합이 다 뭔 소용이에요 그게 짱이지 그렇다고 힙합을 버려요 왜요? 시원하게 버렸구만 시원하게 버렸어 우리 아빠 욕하지마 버리고 그래? 우리 아빠 욕하지마 정국아 너는 꿈이 뭐였냐? 그래 막 저요?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놈의 새끼들! 써 만들어 뭐하노! 어우 시끄러 좋아하는 수락자 없애보는 거 해야겠네 이 새끼야 들어가!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